지금 보시는 동물은 지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인 치타로 최대 시속이 약 110km에 달해 포유류 중 최고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치타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신체적인 요인은 작은 머리와 날씬한 유선형 신체 구조 덕분인데 가슴이 납작하고 다리가 길어 넓은 보폭이 가능하며 거대한 심장과 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치타의 긴 꼬리는 빠르게 달리며 방향 전환을 할 때 방향타로 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하지만 최대 속도를 유지하는 건 300m까지 정도며 이후에는 속도가 줄어드는데 500m를 넘어서면서 심장이 급격히 박동하며 피를 뿜어내 금방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 뛰게 되면 장기가 손상되며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 성공률은 30에서 40% 정도로 높은 편이랍니다. 치타의 천적은 사자와 표범 그리고 하이에나입니다.